안녕하세요, 도순입니다. 오늘은 진짜 집에서 거의 있었던 제 영상을 편집을 해봤는데, 진짜 별거가 없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진짜 별거 없는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제작을 해봤답니다. 이날은 뜨개질을 계속 했었어요. 이 주에는 뜨개질을 계속 했었고, 이제 지금은 파우치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아델 뜨개질이었는지, 아델 코바늘이었는지 그분의 영상을 보고 만들었어요. 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많은 파우치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업도 잠깐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이팅! 필사를 시작했어요. 필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제가 읽어야 하는 책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장 분량씩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 이만큼이나 떴답니다. 이게 약간 묘하게 중독성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물 모양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거만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 실을 더 구입을 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이 색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다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작은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조이일 수 있는 끈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홈메이드 스티커도 붙여줬고. 카페에 가서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미국 영어 회화 문법이라는 교재 책이에요. 책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씩 책을 읽었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필사를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작업이 끝났어요. 한 3주 정도 만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사실은 별거 없는 일상이긴 하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